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원들이 함께 모이는 집합교육이 불가하여서 온라인 영상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시간 영상에서는 윤동주 산문 종시를 읽으면서 1940년 말이나 1941년 겨울 1월이나 2월쯤에 연세대 핀슨홀에서 어떻게 성 안으로 이사가기로 했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종로구 누상동 9번지에 있는 하숙집에서 함께 하숙하기로 하는 정병욱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9년 9월달부터 글을 안 써요. 그걸 저는 침묵기라고 합니다. 39년 9월부터 40년 12월까지 1년 2개월을 그때 뭐가 있었냐면 결정적인 게 소식하임의 창씨개명이에요. 4월달에 정병욱이랑 입학을 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병욱이다. 1940년 연희전문학교. 광양의 청년 정병욱은 이곳에서 멀리 북간도 용정에서 온 선배 윤동주를 만나게 된다. 이 친구가 입학하기 전에 여기 조선일보에 글을 발표했는데 그 글을 윤동주가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선일보 그 자료실에서 그 안경을 끼고 그렇게 찾았는데 안 나와요. 정병욱 전집에는 나오는데 그 글이. 아이고, 고3짜리 애가 글을 발표했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누구야? 그래서 기숙사에 찾아가서 친구가 됩니다. 정병욱을 40년 4월 달에 만나가지고 이제 친밀하게 지내죠. 그 1939년 9월부터 1940년 12월까지 윤동주는 작품을 남기지 않습니다. 글을 안 쓰는 동안 정병욱하고 이화여대 안에는 협성교회를 갑니다. 거기 미국인 선교사가는 영어 성경 공부를 계속해요. 정병욱하고 아버지가 식사 기도 시키면 윤혜원 권사님께서 오빠가 기도할 때 적당히 기도했다고 형식적으로 그런 증언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침묵기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지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침묵기를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정병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교회는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협성교회로서 이화여전 음악관에 있는 소강당을 교회당으로 쓰고 있었다. 거기서 예배가 끝나면 곧 이어서 케이블 목사 부인이 지도하는 영어 성서반에도 참석하곤 했었다. 같이 하숙도 하고 그리고 협성교회라는 이화여전 안에서 드렸던 교회에서 영어 성경도 같이 읽고 같이 또 글도 공부하고 글도 서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길벗이고 또 영벗이기도 했고 또 글벗이기도 했죠. 마음이 통하는 글벗이 함께해서였을까? 별 해는 방과 서시를 비롯한 윤동주의 대표작들은 정병욱과 함께 생활하던 시기에 쓰여졌다. 친구라고 하지만 자기보다 4살이 어렸지만 윤동주는 평생을 형형 그랬어요. 정병욱 형. 그래서 저도 뭐 20대, 30대도 좀 잘 성실한 친구한테는 누구 형, 누구 형이라고 해서 젊은 학생들한테도 윤동주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다가 학교 생활이 음식이 나빠진 거예요. 전 시내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된 거죠. 친구의 친구가 와서 여기 있지 말고 성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식사가 너무 나쁘고 성 안으로 들어갈 거를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병욱 글이 나오거든요. 누상동에서 옥인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목 전신주에 우연히 하숙 있음이라는 광고지를 발견했다. 누상동 9번지 그 길로 우리는 그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집주인의 문패에 김송이라고 쓰여 있었다. 김송이게 감옥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웃기는 거예요. 김송 집이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던 거였다. 설마 하고 대문을 두들겨 보았더니 과연 집주인은 소설가 김송 씨 바로 그였다. 41년 5월 그문께 우린 소설가 김송 씨의 식구로 끼어들어 새로운 하숙생활이 시작되었다. 김송 씨의 부인 조성녀 여사는 성악가로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리에게 가끔 들려주셨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대청마루에서 홍차를 마시며 음악을 즐기고 문학을 담론하기도 했다. 단순히 김송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서 그 집을 택했을까요? 김송이라는 사람은 1909년에 태어나서 1988년까지 그 나이 또래로 보면 오래 살았죠. 79세까지 살았으니까요. 함경도 함흥 출신의 항일 작가였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감옥 체험을 다룬 작품을 연극 무대로 올리려다가 일본 경찰에 요시찰 인물로 찍혀 많은 고생을 했던 그런 우파 항일 작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김송이란 작가가 함경도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함경도라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윤동주 시인의 본적은 함경도입니다. 그 가족이 회룡과 종성에서 함경도에서 명동 마을로 이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연희전문 다닐 때그 마음의 고향 함경도를 거쳐서 기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윤동주와 친했던 강초중도 함경남도 원산 출신입니다. 내래 함경도 원산에서 온 강초중이란다. 옆방 쓴다. 잘 부탁한다. 아, 송몽규라고 합니다. 몽규. 윤동주라고. 동주. 동년배가 맞소. 내좀 들어보이나? 올해 23. 아마 강초중을 볼때그 함경도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습니까? 김송, 그 작가 김송과 만났을 때 함경도 말투를 듣고 곧 강한 친화력을 느꼈을 겁니다. 41년입니다. 41년 5월 30일경에 저집을 가는 거예요. 이제 수성동 계곡 밑에 있는 누상동 부근. 그러니까 옥인동 지금 경복역 있잖아요. 지하철역. 거기도 올라가면서 하다가 딱 전봇대에서 본 거예요. 김성래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종시예요. 이분 사모님이 소프라노였어요. 저녁마다 그 노래를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종로 문화재단에서 윤동주 문학제를 윤동주 언덕에서도 하는데 누상 거기서 또 한번 클래식으로는 이쪽에서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쪽에서 다 하면 어떨까. 윤동주 기념관이 있는 데는 팝 계열의 공연을 한다면 수성동 계곡에서는 김성구 사모님 생각하면서 클래식 쪽으로 제가 가서 곡 해설하고 제주도의 그 성악가들이 노래합니다. 윤동주 성악곡 정말 멋있고 우아한 거 많습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이걸 없앤 거죠? 이 아파트 없애고 지금 복원한 거죠. 윤동주 집이 요겁니다. 윤동주가 살던 집이. 토포필리아라고 그러죠. 장소에 대한 사랑. 토포필리아. 토포는 장소라고 그러고요. 필리아는 이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토포필리아라는 얘기가 있죠. 장소를 나타내는 토포와 사랑을 나타내는 필리아의 합성어를 장소에 토포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생각나는 거죠. 독자들은 작가의 영혼이 깃든 공간에 공감하며 그 장소를 찾곤 합니다. 우리가 누상동을 찾아가는 것도 바로 그 윤동주와 정병욱이 거기서 고민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 토포필리아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하숙집이 이렇게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전남 광양 섬진강변의 작은 마을 망덕리. 망덕포구 앞에는 1925년에 지어져 그 세월의 모습을 간직한 집한채가 있다. 이 집은 윤동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정병욱과 윤동주 저렇게 이 형편을 집은 냈잖아요. 윤동주와 누상동 어떤 관련이 9번지도 그렇게 있는 해놨으면 걸까? 좋겠어요. 정병욱하고 윤동주 사진을. 그리고 저는 거기서 설명하고 정자 있잖아요. 사람들 하면 거기 둘러가지고 저는 이제 정자 입구에서 이제 설명을 하곤 하는데 거기 주변에 현판을 좀몇개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썼던 시들을 좀그 수성동 계곡 쪽 있잖아요. 거기에 몇개좀더 세워놨으면 제가 갈 때마다 프린터 해가지고 가서 나눠주거든요.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정병욱 교수가 쓴 잊지 못할 윤동주형이라는 글에 보면 1941년 5월 금음께 우리는 소설가 김송 씨의 식구로 기어들어 새로운 하숙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1941년 5월 금음께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학제가 일본하고 같았기 때문에 1학기는 4월에 시작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요. 2학기는 10월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이사를 간 거죠. 새로운 공간으로. 그래서 1941년 5월 금요일부터 9월 말까지 집에서 5월 31일에만 4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태초의 아침, 십자가, 눈 감고 간다, 못 자는 밤. 뭐 이 시들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월 31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윤동주와 정병욱의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쓴 윤동주와 정병욱에 관한 논문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합니다. 1940년 4월에 침묵기에 있던 윤동주는 정병욱이 조선일보에 발표한 글을 읽고 기숙사에 찾아가 만납니다. 1941년 5월 금운부터 9월까지 윤동주는 후배 정병욱과 3~4개월간 종로구 누상동에 있는 소설가 김송의 집에서 하숙했습니다. 1941년 11월 20일 이후부터 1942년 2월 그 사이에 아마 윤동주가 정병욱에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집을 넘겼으리라고 추론합니다. 졸업을 앞둔 윤동주는 시집을 펴내기 위해 평소 써두었던 19편의 시를 자필로 정리해 손수 재본하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을 붙였다. 1944년 1월에 학병으로 끌려가기 전에 정병욱은 윤동주 시집을 광양집에 보관해달라고 그 어머니에게 부탁했겠죠. 그러나 암울한 시대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정병욱은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었다. 그는 떠나기 전 고향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책과 공책 그리고 윤동주의 시집 원고를 맡기며 소중한 것이니 잘 간수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떠났다. 아들의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마룻바닥을 뜯어 보관했다. 정병욱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고 마침내 고국은 해방을 맞았지만 그 기쁨을 친구와 나눌 수 없었다. 주택을 겸하고 있는 요즘은 보기 힘든 점포주택이다. 1946년 4월 말에 윤동주 동생 윤일주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서울대인 경성대학 건축공학과에 입학합니다. 정병욱도 같은 해 10월 말에 경성대학 국문과에 편입합니다. 윤일주는 졸업 후 5~6년간 해군에 입대하여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 사이에 정병욱은 그 한국전쟁 시기겠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여고 교사를 지내고 부산대학교 강사로 출강을 했는데 마침 부산여고에 재학 중이던 여동생 정덕희가 오빠의 국어 시간에 윤동주 씨를 가르치던 오빠 정병욱의 열강을 보고 아주 감동을 느낍니다. 오빠 정병욱이 윤동주 씨 서시를 흑판에 쓰면서 외워서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윤동주 시인을 그리워하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정병욱이 점심에 윤동주의 동생 윤일주 군과 약속이 있는데 덕희야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즐겁게 대화 나누고 헤어졌는데 정병욱이 그 자기 여동생과 윤일주를 맺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두 사람이 사랑해서 1956년 결혼합니다. 같은 해 허니문 베이비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윤인석입니다. 현재 윤동주 유적회 회장으로 있는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윤인석 교수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을 붙였다. 시집을 발간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불온하고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한테 고초를 당할까봐 이제 어른들이 내는 거를 말렸고 자신의 손으로 일일이 베껴 써서 세 권을 똑같은 책을 재본을 해가지고 한 권은 자기가 가지고 한 권은 은사이신 이양하 선생님한테 드리고 또 한 권은 쭉 오랜 하숙생활을 같이 했던 정병욱 후배한테 줬는데 정병욱 교수는 선배 윤동주와의 인연을 윤동주의 동생 윤일주, 자신의 여동생 정덕희와 결혼을 하게 해서
혈연의 관계로 상승시켰던 것이죠. 청년 윤동주는 떠났지만 정병욱에 의해 시인 윤동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민족적으로 그 당시에 한글로 그렇게 시를 쓸 수 있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 한글 책을 또 보관해 준 분이 정병욱 아우였고요. 1955년 2월 15일 정병욱은 그간 애써온 윤동주 시집을 발간합니다. 윤동주 시집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의 말미에 정병욱은 이렇게 썼습니다. 슬프오이다. 윤동주 형. 형의 노래 마디마디 즐겨 외우던 새로운 아침은 형이 그 쑥스러운 세상을 등지고 떠난 지 반년 뒤에 찾아왔고 형의 별내 봄은 열 번이나 바뀌어졌건만 슬픈 조국의 현실은 형의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희연하게 하였을 뿐 새로운 아침 우리 다시 정답게 손목을 잡자던 친구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형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는 장항처럼 풀이 무성하였고 형의 노래는 이 결해에 많은 어린이 젊은이들이 입을 모아 웃는 바 되었습니다. 조국과 자유를 죽음으로 지키던 형의 숭고한 정신은 결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뼈에 깊이 사무쳤었고 조국과 자유와 문학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오리니 바라옵기는 동주형 질이 명복하소서. 분향. 1968년 11월 2일 윤동주 시비가 건립되고요. 또 특이한 것은 1978년 정병욱은 외술상 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상금 100만 원으로 연세대의 윤동주 장학금을 시작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누상동 9번지에서 윤동주가 썼던 9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